새벽에 떠나.
아침에 타고 넘어오거든. 아니면 아침에 집 가서 타고 가면 때도 있고 자고 올 때도 있지만 이 메이킹 영상이 풀릴 때는 이제 노래도 나왔죠. 콜도 왔죠. 그리고 또 뭔가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쉬는 걸 즐겁게 쉬려고 노력 중이죠. 가볼게요. 내 얼굴 맞을까봐 그러네. 제가 알겠지. 일부러 얼굴 맞춘 거 아니야? 뭘 맞춘대? 어깨에서 맞춘대. 어깨에서 맞춘대. 나 때리는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왜냐면 너무 이쪽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신나는 여름곡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프란시스라는 분과 함께 방콕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방콕이란 곡은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여행하면 이제 해외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방콕이 그 태국의 방콕이 아니라 방에서 콕한다 이렇게 해서 방콕이에요. 방 안에서 이제 너와 함께 있는 곳이 어디든 가장 좋은 핫플레이스고 그곳은 너만이 있다면 항상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지금 찍고 있는 신들은 약간 방에서 가장 즐겁게 노는 방법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 안에서 뭔가 마치 휴양지로 여행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뮤직비디오 컷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저의 여행 추천지는 제가 아무래도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핑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 8월은 파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실 거면 먹으러 가시고요. 어쨌든 노래도 방콕이니까 태국의 방콕? 아니면 발리? 먹을 것도 많고 서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발리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데뷔하고 처음으로 좀 여름을 가장 즐겁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것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뭔가 저만의 시간을 가장 즐겁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빠져있어서 여러분들이 살 그만 태우라고 하는데 일부러 태우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도 타시면 알 거예요. 타보시면 저절로 타요. 열심히 크림을 바르는데 자꾸 타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다시 또 좀 까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놀이에 빠져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여름은 살짝 좀 많이 덥다라고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계속 물에만 있다 보니까 막 요즘 막 비 올 때도 막 타는 영상들도 올리고 이래서 많은 팬분들께서 감기 걸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걱정하시면서 올리는데 생각보다 여름이라 수온이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물에서 나오면 저도 저의 목을 위해서 항상 따뜻하게 입고 있으니까요. 걱정은 안 하세요.
바보 같았죠. 근데 진짜 눈이 감기니까 진짜 서핑하고 있어. 나 너무 선수 같았어? 그러진 않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밤 너와 함께 있는 이곳이 hot place. 최선의 paradise. 가슴 온 곳으로. We are nice. 능력 먹겠다는 친구 예를 들어. 떠나요 우리의 둘만의 여행을. 이거 좋은데? 빨리 밥 먹어야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뮤직비디오에 프란시스 분도 나오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안녕.